자, 여기는 사천마을로 돼 있고요. 이쪽에 삼등면에서 백암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조비산도 보입니다. 여기서 사천교, 다리 이름이 사천교네요. 사천교 넘어서 진행을 합니다. 거리는 13km에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가시가 박히면 빼기도 힘들고 엄청 아파요. 얘는 지금 가시박이라고 하는데, 가시박 알죠, 오영수님? 네, 그 가시박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생태계 교란 중에 선두주자라고 하면 되죠. 얘가 생태계 교란 중인데 이 아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조금 괴롭히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시가 이 씨앗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가시다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게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안성 쪽에 왔습니다. 영남 팔길 죽주 산성길입니다. 여기는 거리는 한 13km 정도 되고요. 녹록길도 걷고 산길도 걷고 가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걷는 경기 옛길 문화 트레킹은요, 경기도와 안성시가 후원하고 생태문화교육기관인 자담인에서 주관하는 2023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성 가야할 지도라고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사업이 5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진행되는 건 3강인 경기 옛길, 영남길 문화 트레킹입니다. 영남길 팔길인데요. 죽주산성길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용인의 황세울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비봉산 거쳐서 죽주산성, 그리고 또 매산리 석불 입상이 있는 데를 지나서 봉업사 터 이렇게 해가지고 죽산 면 소재지까지 가는 건데요. 오늘 신청하신 한 20여 명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뭐 정확한 코스 설명보다는 진행하면서 숲에 전문가가 또 계시니까 식생 관련해서 설명도 좀 들어가면서 농촌의 풍경도 보고 죽산의 유물이나 유적지를 돌아보는 여유 있는 트레킹을 갔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생태계 교란 중인데 예뻐서 용서되는 아이. 예쁘게 용서돼요. 미국 숲부쟁이라고. 미국 숲부쟁이. 미국은 다 큰데 얘는 작아. 그러네. 얘는 진짜 예뻐서 용서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미국 촉비산 뾰족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기에 일제 강점기에 수정캐던 그 강산, 커다란 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등산 입문하시는 분들, 암벽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 산에 와서 테트 치고 생활하시면서 연습하시더라고요. 매일 산길만 걷다가 이렇게 녹록길도 걸어보니까 괜찮은데요. 어려서 생각도 많이 나고. 영남길은 주로 남부지방 전라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분들이 가업으로 이동하던 길이었죠. 그런데 이 길 조성해 놓은 거는 조금 사람을 돌리는 감이 있긴 있지만 그만큼 걷는 길이도 넓어져서 길어져서 더 좋아요. 예쁜 풍광도 보실 수 있고요. 개나리 벗짐 메고 우리도 한번 같이 걸어봐요. 성남에서부터 경기 옛길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영남길이 있는데 그 영남길은 9길까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우리가 다니는 길은 8길, 죽주산성길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짠!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영남길 말고도 북으로, 서로, 동으로, 여기 남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많으니까 길 한번 트레킹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망초,
예, 망하게 한 풀이라고. 그래서 예, 이렇게 계란꽃이라고도 하죠. 네, 아, 맞아요. 때는 계란꽃이라고. 예. 그래서 꽃은 예쁜데 아, 그러면 이 꽃은 얘가 국화과인데 꽃은 이게 꽃잎 같죠. 국화과의 모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도 얘는 벌들을 유인하기 위한 꽃받침, 아, 그 헛꽃이라 그랬지, 가짜꽃. 요 안에가 수많은 꽃이 자세히 보면 타타타타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도 타타타타타 나오죠. 한 꽃이 씨앗을 이렇게 많이 맺는 게 아니고 얘는 곤충을 부르는 가짜 꽃잎이고 요 안에 다. 그래서 나중에 저 차에 있나? 요 얘를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씩 다 꽃이 피어있어요. 예, 하나하나. 국화과는 다 그래요. 지금 가시다 보면 국화과가 얘 민들레도 씨앗이 이렇게 나갖고 다 날아가죠. 예, 그것도 그렇고 국화과 아이들은 다 그래요. 국화과. 예, 여기는 아주 추수 전이네요. 아주 누런히 아주 보기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마찬가지로 네. 네, 사랑시에 예, 급하게 용물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다가 예, 화장실을 예, 만드는 겁니다. 네, 유정 운동 하면 한 뭐 한 두 분이 용물 보셔도 되죠? 우리 네. 따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 네. 네. 너무 그 정도. 아주 모델 들어야 되겠죠? 아주 모델인데. 나 다 보고 있어. 엉덩이. 엉덩이 안 보여요. 저쪽에서 보면. 와. 이게 자기 마음을 봉선화에 안고 있대고 상대방을 봉선화로 봉선화로 있대고. 우와 신기해. 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기 역시 예, 표식만 보고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여기를 오시려면 앱을 받으셔가지고 예, 진행을 하셔야지 아니면 예, 길 찾기가 예, 쉽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된 것도 많고요. 예, 공사하면서 표식이 없어진 것도 많고 해서 반드시 앱을 예,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또 표시가 한창 없다가 예, 표시가 있습니다. 예, 지통은 사찰 지나서부터는 계속 산길입니다. 예, 사찰에서 한 3-400m 올라오시면 능성길에 도착합니다. 예, 지통원 쪽에서 왔습니다. 비봉산 정상 예, 500m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제법 경사가 좀 있습니다. 예, 비봉산 정상 직전에 예, 조리대 군락지가 있습니다. 예, 비봉산 정상입니다. 예, 널찍하니 예, 시구 가기가 좋습니다. 예, 오늘 시계가 별로 안 좋아서 예, 조망이 별로입니다. 예, 저 밑에가 죽산 면 소재지입니다. 372m네요. 자,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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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행복하십니까? 네! 네. 상권유! 최고! 상권유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랭콜! 랭콜! 예, 저기 질러가는 길이 있습니다만, 여기 좀 더 오시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있는 대로 해서, 예, 갑니다. 예, 죽주산성 예, 1.2km입니다. 예, 죽주산성입니다.
예, 여기가 죽주산성 북포로입니다. 예,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TV 드라마에도 몇 군데 나왔던 장소입니다. 산뜻이 이뻐요, 여기다. 아니, 저 끝에. 그죠? 아니, 다 이뻐요. 거기 있으세요. 예, 아시는 것처럼 딸 시집 갈 때 옷장을 해주는 것처럼 딱 그 수명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 가장 왼쪽으로 용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네, 이건 오동나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북댁에서 살고 있고요. 박충렬입니다. 네, 평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그 평택, 아, 그 안성 IC 옆에 평택이에요. 아, 그래서 언니. 저희 내비키고 있다면 안성입니다 이래요. 맨날 집에 도착할 때 들리는 소리가 안성입니다를 들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 사성 동탄에서 온 최미영입니다. 저도 용인에서 온 주윤정입니다. 저도 용인에서 온 저는 김윤정입니다. 용인이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 그 아까 처음에 소개하신 그 초등학교 친구라서 가까운 동네 살고 있습니다. 홍재국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온 신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성 토백이고요. 예, 하는 일은 제가 생보 이제 체육을 다 했는 데고요. 25년 차고요. 네. 선생님하고는 아주 자주 뵙습니다. 뭐 첨탐사, 생태 그 교육도 같이 했었죠. 앞으로 더 많이 다니려고. 죽을 때까지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인공이죠. 어머니 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네,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 시간 나면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저 주정미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인이죠. 안성부보다 용인이 그러니까 용인인 거죠. 너무 좋아요. 전북구라. 전북구? 경기 남북구의 예. 천안이네요. 해로라고 그렇죠. 그 영락교 다 그 연결되죠. 북산을 저기에서. 선생님한테 여쭤봐. 북산은 원래 완산. 아니 뒤에 앉으신 분들이 많아서 따끈따끈하네. 자리가요? 배워졌다. 오늘따라 있는데 그 뒤에 근데 여기 보면 바로 보이는 데가 있어. 네, 여기 사당인데 좁고 무채예요.
예, 좀 전에 성문 나오자마자 예, 주차장이 자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승용차 한 20대 정도 될 정도고요. 예, 화장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앞에 국도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도에 내려왔습니다. 예, 배감에서 예, 죽산으로 가는 예, 국도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예,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영남 팔길 트레킹은요, 아, 길 안내를 정확히 하는 것보다는 아, 여러분들 모시고 아, 이것저것 들려서 탐사하면서 그냥 걷는 아, 그런 그냥 편안한 아, 그런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이 길의 끝에 보면 봉업사지라 해갖고 봉업사라는 커다란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은 태조 왕건의 네, 미륵불입니다. 매산리 석불 입상 쪽에서 계속 오시면 여기가 예, 봉업사 절터짜리입니다. 여기 단간 지조가 있고요. 예, 저기 예, 석탑도 있습니다. 예, 봉업사 터 뒤쪽으로 죽주 산성하고 예, 비봉산이 있습니다. 예, 이 봉업사 절이 예전에는 예, 규모가 엄청 예, 컸다고 합니다. 예, 이 봉업사 앞에 저 도로 따라서 내려가시면 면 소재지까지는 한 4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저 앞입니다. 근데 영남길은 예, 글리 가는 게 아니고 예, 이 길 따라서 아, 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예, 돌아서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면 소재지까지는 한 1500m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예상합니다.